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수정판 제5강 주제는 구세주는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몰려 오실까 아니면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을 다 시도를 오실까 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는 없고 분명히 한 가지는 틀리고 한 가지는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은지 관련 성경을 통해 그것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으며 각 종교마다 해당 경전이 있고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경전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은 자는 없었으며 전부 다 죽어갔습니다. 영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세주만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있으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소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 만전된 죽음을 없애고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러면 죽음을 없애느냐? 빛난 이슬을 가지고 죽음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려면 말할 것도 없이 구세주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려면 당연히 구세주가 이 세상에 출현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할 하실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성경은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며 서로 다른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세주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적까지 몰래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자자입니다. 신약성서에는 구세주를 지칭하는 인자라는 단어가 51번이나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마귀의 영,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인 욕심을 순교시켜버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가 구세주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0절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저 구세주가 오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구세주가 도적같이 몰래 임하는 자는 멸망이 홀연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역시 계시록 16장 15절도 구세주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세주는 아이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홀연히 오듯이 또는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 구세주를 모시고 구세주 말씀을 듣고 구세주의 말씀에 순종하랬고 애를 쓰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0장 27절, 계시록 1장 7절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즉 구세주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구세주께서 구름 타고 또는 하늘로 올리우사로 표현된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내려오시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출현하실 때의 모습을 한쪽에서는 도적질은 몰래 또 다른 쪽에서는 구름 타고라고 되어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하나는 틀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존재하여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규정한 구세주 출생 비밀이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본 이사야서 7장 내용은 구세주 출생을 예언한 것이라며 특히 기독교에서 즐겨 활용하고 있는 구절이랍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검토해보자면 구세주는 인간 처녀 즉 죄인에게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잉태되어 출생함으로 죄인으로 출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죄인의 피를 받아 죄인으로 탄생할 것임을 명백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구세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출현하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의 출현 모습에서 구세주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또는 도적처럼 올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모습 중 어느 한 가지로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방금 인용된 성경 내용과 같이 구속자 즉 구할 구자 속전될 속자 사람 자자 그러니까 속죄금을 구해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는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용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즉 야곱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과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처녀가 낳은 악을 버린 아들 또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제과를 떠난 자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에는 좋은 마음인 양심과 즉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양심과 나쁜 마음인 욕심 이 욕심은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 죄에 해당되는 마음은 분명히 나쁜 마음인 욕심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죄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 그게 죄가 되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니까 그 죄가 성장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죄도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을 써먹어 죽게 되었다는 선악과도 역시 마귀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된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물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다섯 가지 욕심 중에 그 어느 한 가지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욕심의 노예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식욕의 덫에 걸려 죽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 바둑으로 치면 꼰돌이 피에 걸려 결국 게임에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원래 성령적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절약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았을 때 아무리 누구를 천년만년 믿었기로 했으니 죽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성결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값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구세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너무나 불쾌하실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 보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리니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후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죽은 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해놓았는데 왜 그런 것을 읽고도 그런 엉터리 주장들을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찾고 있는 존재를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라고 특징을 해놓았습니다. 욕심이 되는 마귀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권세를 찾고 있는 마귀의 영인 욕심을 없애버리지 않고서, 즉 숨겨쓰기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죽이면 죽음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는 딱 한 번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창세 이후 구세주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고로 구세주의 출현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상기 내용들을 통해 구세주께서 출현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경태되어 악을 버리고 구세주가 된다는 내용이니 보통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악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 그 후에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어서 구세주는 분명히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가 정확하다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세주를 직접 만나고도 외모가 보통 사람과 동일하므로 오매불망 만나기를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만나고도 보통 사람으로만 보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연서인 격암유력의 도부신인편에는 사인불인 천신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뜻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항아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털사 사람인, 즉 사람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불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늘천 신신자 항아할 강자
하강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분명히 사람과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가 정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모습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제6강의 주제는 신천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 저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